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호와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 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복음의 능력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있다.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 오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하루 세 끼 먹고 추나 추동 옷을 갈아입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은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또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과 방법이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답게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좀 보고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들이 똑같아서 삶의 목적이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전혀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지도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것을 크리스천의 사고방식, 성경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베드로가 교훈하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베드로의 교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교훈은
1세기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1세기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1세기의 문화적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요즘은 여성의 인권, 여권이라 하는 단어가 있지만은 그런 말조차 없었던 시기, 시절이 바로 1세기에서 여권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나는 그래도 교회에 다 갔다 오세요.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극소수. 그리스도인이 극소수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마음 놓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쓸 때가 네로 황제, 네로 황제,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시기, 64년서 66 AD 그렇다면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아주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난 기독교인인데요, 난 교회 갔다 왔는데요, 난 교회 공동체에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조차 할 수 없던 시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잔잔하게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지 않으면은 이거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여호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르는 자세, 태도를 순종이라 말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 굴종한다 그러죠. 굴종. 여기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장 강조한 거예요. 남편의 영혼 소중하지 않느냐? 남편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냐? 할 때 순종,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여러분, 남편,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들, 이 남편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요, 말하면은 안 돼. 말 다 하는 걸 뭘 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은 믿는 가족의 삶을 보고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옳게 보라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어려운 일도 잘 견디지 않냐고, 언제든지 우리 가족들을 환영하지 않느냐고,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기에 남편의 종교와 가문의 전통을 거부하는 아내의 태도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세기 문화적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렸죠. 그런 1세기에 남편의 종교를 거론한다거나 아니면 이 가문이 면면이 이어오던 그 전통을 거론하고 혹시 거부한다는 것은 그는 순간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엄청난 분노를 남편으로부터 일으킬 수가 있고 그 가정으로부터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내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속사람을 가꾸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3절 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을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렇게 써요. 사람의 단장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죠. 애모 단장 또 내면 단장. 애면 단장 내면 단장이 있는데 애면 단장이라는 게 뭔가, 사실 일세기 여인들은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애모에 신경을 쓰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모를 꾸미는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나 이제나 내일이나 세월의 무게를 이길 육체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아무리 뜯어고쳐도 이 세월의 무게를 이길 우리 육체는 없어요. 어떻게 세월의 무게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여러분들 거울 보면 깜짝 놀라죠? 아, 저기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예?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저기 있어, 거울에.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여러분 스스로 놀라는 세월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면 단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드는 겁니다. 6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은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백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까, 순종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라는 언제 아기를 이삭을 낳았냐면 90세 때 아이를 낳았죠. 그렇죠.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사라의 입장에서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집을 낳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없지만은 우린 지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사라에게서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 베드로가 이 사라를 예를 들 때, 이 사라의 순종을 할 때, 사라의 순종을 예를 들 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남편 아브라함을 많이 조명하는데 자기의 배가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을, 그 첫 아들을, 90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다고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생각했습니다. 순종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베드로 한 이야기는 베드로는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7절에 짤막하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7절은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도가 깊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아내는 영생의 은혜를 함께 받을 동등한 가치를 갖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1세기에서는 사실 혁명 같은 이야기였어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1세기 문화적 배경에서는 아내는 소유물이었고 재산의 한 품목 중인데 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영생,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동등한 존재라 하는 이 선포는 혁명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요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아. 여러분 여성분들 많이 있죠? 여성분들이 남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가정을 죄가 틈타지 못할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남편하고 한바탕 싸우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남편이 지금 아내를 속이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예?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그러지면은 그 영적 생활이 망가지게 돼 있어. 망가지게 돼 있어. 하면서 기도가 막힌다 하는 한 단어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베드로는 악한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9절이죠.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복.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복은 어디로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복은 내가 간실하게 해가지고 통장을 채워놓고 집 뭐를 말 이렇게 해서 복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에? 그렇게 복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전달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장 1절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만복의 근원. 만복, 만가지 복이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가도록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정확하게 뭐 한다 하더라도 자손들에게 복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은 엄청난 가족의 힘든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것도. 가난하면 오히려요. 형님, 아우, 누나, 동생 하면서 가난하면 서로 좀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요. 조그만, 많지도 않은 거 조그만 거 나눠주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그 몇 푼 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만나느니 안 만나느니 오느니 안 오느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 물질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황성주 박사 같은 분은 물질은 결코 중간적인 아니라는 거예요. 악과 가깝다는 악과 가깝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죠. 물질은 선이냐 아니냐 할 때 우리는 물질을 주로 얘기하면 중간재다 말이죠. 이 물질을 선한 사람이 쓰면 선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악한 되는 것이 중간재라 생각하는데 황성주 박사는 삶을 살아보면 물질이 첫째 중간재가 아니라 악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한 얘기를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죠?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가려 하면은 악역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이지.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악역. 그리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 나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욕하든지 누가 나를 악하게 하든지 그 처리는 하나님께 맡겨. 악역, 그걸 악역이라고 그러죠. 악역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그 사람 좋은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여러분 귀하게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오늘 본문을 묵상한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복음의 능력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로 전해야 돼요. 말로 전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
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이, 가족관계 이럴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족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최찬희 목사님이 지난 5월 달에 그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주민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죠? 현재 250만 명.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합하면 한 300만 명이 이주민이에요. 300만 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천만 명, 이주민이 천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주민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던데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주민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이주민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요. 여러분 지하철 하나만 타도 여기에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네,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과 배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관심과 배려. 그들 앞에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중요할지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 동네를 걷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라. 저 사람은 우리와 얼굴이 다른 사람이야. 저거 북한에서 온 탈북민일까? 아니면 무슨 조선족일까? 아니면 저 베트남인일까? 아니면 태국인일까? 만날 때만. 두 번째로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방문하라. 그럼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세 번째로는 비신자와 취미 생활을 같이 하라. 뭐 이렇게 산 위에서 뭐 운동을 한다 그래도 같이 취미 생활을 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신자와 식사하라. 이게 핵심이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관심과 배려라는 것. 관심과 배려로 관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주민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관심과 배려라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의 그 진지하고 진정 어린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250만, 300만 명의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이 하늘 아래에서 호흡하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눈에는 도대체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서 많이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라를 예로 들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 복음 전선을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기이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할 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믿음으로 그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그의 마음에 소원을 아뢰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강구했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사용하는 1,000번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걸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음을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날 우리 사랑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눈만 감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는 자손들, 또 학문하는 자손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 있습니다.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동일한 놀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끔씩 통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많이 많이 들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군무에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 그들이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허송 세월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허비된 세월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간을 통하여 사람 사귀는 방법도 알고 이해하는 방법도 터득해서 가정의 준수한 아버지여, 우리 가문의 일꾼으로서 이 사이에 준수한 일꾼으로서 시험받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광야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광야 생활이 되어서 더 의젓하고 성숙한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군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을 녹화하는 우리 사랑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면서 자기의 성적들을 가늠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 끝까지 의지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직분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삶에 행해서 놀란 사랑을 가지시고 교육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란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준수한 자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앞에 대학문을 활짝 열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경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위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걷는 걸음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마음속으로 그리는 설교와 계획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탐스러운 물질적인 결실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도 자신만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리고 또 영적인 건강 때문에 부모에게 짐이 되는 자손들도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챙겨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세대에 이어진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가정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는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잘 살아나고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시 반에 새벽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이나 7시에 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온 교우들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